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영어 부흥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도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께 가는 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뭐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수업 시간에 전체를 장악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시고 우리 세포를 장악하시고 우리의 뇌 모든 것 작용까지 장악하셔서 모든 것이 쑥쑥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오늘은 어떻게 가냐면 이제 conqueror죠. 떨가 시작.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More than a conqueror. 당시 conqueror는 누구였어요? 당시 conqueror는 Caesar. 자, 우리가 누굴 이길 수 있다? 시저를 이길 수 있다.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전치사를 배웠죠. 전치사가 뭐였습니까? 전치사는 명사를 뭘로 만든다? 부사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뭘 나타내는데죠? 장방실을 나타내는데 전치사가 어디 뒤에? 전치사 명사가 장방실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이걸 배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딱 하나만 배울 거예요. 자, 명사가 동사한다. 명사를 이렇게 가죠? 명사가 동사인데 명사를 이게 뭐면? 이게 사람이면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야? 전치사 명사를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뭐예요? 전치사 명사를 넣어서 여기 주어하고 목적어구를 확장하는 연습을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일단 주동목 전명부터 볼게요. 뭐라고요? 주동목 전명. 영어의 기본이 뭐냐면 주어가, 그죠? 동사한다. 목적어를, 그 다음에 동사. 저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부사는 뭐랬어? 부사는 형용사 뭐지? 부사, 그 다음에 동사를 꾸며주는 말, 그죠? 아니면 뭐랬어? 문장의 맨 뒤에서 뭐야?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랬죠? 그래서 나타내는 말이 뭐랬어? 장, 방, 실했어요. 자, 아시갑니다. 전치사는 명사를, 그지? 명사를 뭘로 만드는 거랬어? 부사로 만드는 거랬지? 그래서 명사에 뭘 표시한다? 장, 방, 실을 표시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문장의 맨 뒤로 갈 때는, 그지? 전치사 명사가 문장의 맨 뒤로 갈 때는 뭘 꾸며주겠어? 당연히 동사를 꾸며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장의 맨 뒤에 나오는 전치사 명사는 뭘 꾸민다? 동사를 꾸며준다 해서 굉장히 저희가 유용한 표현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우리 턴은 원래 뭘로 알고 있어? 턴은 뭐야? 턴은 원래 턴이 뭐야? 턴이? Hey, one, two, three, four, turn. One, two, three, four, turn. 턴은 원래 돌다지, 돌다. 뒤집다. 그지? 턴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봐봐, 이거. 턴. 이 턴이지, 이거? 턴. 이렇게, 그죠? 턴은 원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턴이, 장소에 쓰일 땐 뭐예요? 돌리다. 오케이? 근데 턴이 방법으로 가잖아요. 오케이? 자, 전치사에도 뭐가 있다고? 전세에 뭐가 있다고? 장, 방, 시가 있다고. 오케이? 전세 장방시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into y는 장소가 아니오. 뭐가 아니라고? 장소가 아니오. into y는 여기서 into는 방법이야. into는 뭐라고? 방법이야. 그러면 턴이 장소에 쓰이는 거겠어요? 방법에 쓰이는 거겠어요? 그렇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모든 동사도, 자, 영어 회화 동사, 나중에 회화 동사 편 따로 만들어 수업할 겁니다. 모든 동사도 뒤에 뭐야? 전치사가 장소냐, 방법이냐, 시간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약간씩 바뀌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거 있지, put. 그지? put. put이 원래 놓다거든요? 놓다. 뭐라고 put은? 놓다야. 봐. put it on the table이야. 자, 이렇게 해놨어. 그럼 이건 뭐예요? 테이블에 놓는 거죠? 여기서 오는 뭐야? 장소야? 그지? 근데 만약에 put it into Korean이라고 그랬어. into Korean 이렇게 put it into Korean이면 이게 Korean은 한국어죠? 한국어는 장소가 아니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방법이 돼버려. 그럼 이 put이 무슨 뜻이냐면 한국말로, 그지? 한국말로 바꿔라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한국말로 바꿔주세요. 영어는 뭐야? put it into Korean. 우와, 다시 put it into Korean. 자, 이거 봐봐. 브레이크는 원래 무슨 뜻이요? 에? 브레이크 무슨 뜻이야? 부수다란 뜻이죠? 봐봐, 여기 into one 할게. into one. 원이 뭐지? 달러 말이야. 우리나라 돈이 뭐예요? 원이죠. 원. 자, 여기 봐봐. break this 달러.
Break this dollar. 뭐? 달러, 달러, 달러. 그래서 미국이 부자야. 달러, 달러. 돈 달러, 돈 달러. 안 웃겨? 자, 그래서 put this dollar into one 이죠. 무슨 뜻이겠어 이거는? Break this dollar into one. 어? 이거 $100. Break this $100 into one. 무슨 뜻이죠? 100달러짜리를 뭐야? 100달러짜리를 원으로 바꿔주세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있죠. 만원짜리 1,000원으로 바꿔주세요. 영어 어떻게 써? Break this 만원 into 1,000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시작. Break this 만원 into 1,000원.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됐어?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여러 개 종이로 만들어주세요라는 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영어가 원래 정말 중요한 영어인데, 이런 영어 나중에 좀 배우겠습니다. 저희 따로 반 또 있어요. 따로 회화 반을 들으시면 이런 영어를 다 들을 수 있어. 이제 일단 뭐야? 기본으로 이 반을 들으시고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들으셔도 이게 기본 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into는 전환이야. 따라하자. into는 전환. into는 뭐라고? 전환. 자, into가 인투 동생이 인수야. 오케이? 인투 동생 인수. 인투가 여기 수업된 사람이 인수라는 학생이 있어서 인투 동생이 인수야. 인수. 자, 인투 소인수분에 이런 많이 놀림 받았지. 아, 너 소인수냐 대인수냐. 그지? 인수 동생은 인수 동생은 뭐겠어? 인투도 있고 인대도 있겠다. 소인대. 그죠? 안 좋다. 자, 인투는 원래 갑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봐봐. Jump into the water 뭐야? Jump in the water는 뭐야? 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 Jump into는 뭐야? 갑자기 들어가는 거야. 그 갑자기 나오는 건 뭐예요? Out of. 야, 거기서 빨리 나와, 영어야. Get out of there. Get out of there. 빨리 들어가 뭐야? Get into. Get into. 자, 빨리 천국에 들어가자. Get into the heaven. 시작. Get into the heaven. Get into the heaven. 자, 천국에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has come.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Get into.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Get in quickly. 아니요. Get into the car. Get into the car. 야, 빨리 들어와. Get into the car. Get into the room. 할 수 있습니다. 근데 into가 만약에 방법으로 쓰였잖아요. 그러면 바꿨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바꿨다. 그래서 아까 여기다 뭐 썼어요? Break를 썼죠? 다 바꿨다라는 뜻이야. 이거는 뭐야? 부셔서 안으로 넣어달라? 이건 뭐야? 바꿔라? 이것도 뭐야? 바꾸라야. 그래서 이건 뒤집어서 바꾸서,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뭐야? 포도주로 바꿨다. 영어로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시작.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자, 예수님이 그 사람 뭐지? The man. 아주 거룩한 사람으로 바꿨다. 뭐야? Holy ma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봐. Jesus turned the man. 그죠? Turned the man. 예수님의 전공이 뭐지? 예수님의 전공은 죄인을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전공, 형공. 무능력한 사람을 능력 있게 바꾸는 거. 슬픈 사람을 기쁘게 바꾸는 거. 그 예수님 전공이야. 그죠? 주여, 따라봐. 주여. 당신의 전공을 베푸소서. 부전공하지 마시고 전공, 전공. 교양, 나는 선생님, 저 하나님, 저는 주님의 교양 선택이 아니라 전공 필수가 되고 싶어요. 그죠? 우리 전공 필수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봐봐. Jesus turned water into wine. 뭐라 그랬어요? 자, 이제 뭐야? 다 동사는 현관펜 쳐. 현관펜 쳐. Jesus turned into wine이야. 자, 이제 되죠? 예수님이 바꿨다. 물을 포도주로. 됐죠? 시작. 예수님이 Jesus 바꿨다. Turn, change, put 다 돼. 예수님이 바꿨다. Jesus turn 물을 포도주로 into wine이야. 자, 이것을 가지고 a poet이야. A poet. 뭐 a poet이 뭐야? 어떤 시인이 사용했어. 뭐라고? 사용했어. Analogy가 비유야, 비유. 비유. 비유를 이렇게 사용해서. 자, 봐. 주동목 전명이죠? 그죠? 주동목 전명이지? 이렇게 뭐라고? 해봐. Like this. 이렇게 사용했어. 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시인이, 이게 기말고사에 난 거예요. 이 시인이 기말고사에, 신학교에서 기말고사에 이렇게 썼대요. 뭘 했어? The water. 자, 물이 뭐야? 그 물이 뭘 만났어? 만났어. 누구를? 그의 주인을 만났어. 그리고 얼굴을 붉혔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물이 포도주로 바꾼 게 뭐라고? 물이 누굴 만났어? 주인을 딱 만나니까 얼굴이 빡해서 얼굴을 붉혔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이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받은 사건에 대해서 쓰시오 그랬더니 이랬대요. The water met its master and blushed. 자, 해봐. Blushed. Blushed가 뭐라고? 얼굴을 붉혔다야. 자, 이렇게 된 거를 이제 갖다 놓고, 자, 기본 문형은 뭐라? 주동목 전명. 뭐라고? 기본 문형은? 주동목 전명. 여기서 갑니다. 이제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볼게. 자, 얘 누구니? 골리앗, 그지? 골리앗. 골리앗은 자이언트야. 자이언트 뒤에서 수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With a big body. 해봐. With a big body. 자, 큰 몸을 가진 골라, 어, 자, 저 뭐야, 어, 거인. 큰 몸을 가진 뭐야? 거인? A giant with big body. 시작. Giant with a big body. 그러나, 뇌가 없는 애. 해봐. 어. 자, 큰 몸은 가지고 있지만 뇌가 없는 애. 시작.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시작.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With a, 해봐. 시작. Giant with a big body, with no brain. 자, 요게 빨리 돼야 돼.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옷을 입다. 이는 상태랬죠? 상태. 그지? 어, 갑옷을 입으니 뭐야? In full armor. 해봐. Full armor. Full armor. 그지? 전체의 갑옷을 입으면 full armor. 부분이 뭐야? Partial. Partial armor. 이건 full armor야. Full armor. 자, 완전히 온몸에 갑옷을 두른 영어를 뭐라고 한다고? Inner full armor. Inner full armor. 자, 이거 묘사해봐. A giant. 어, 뭐야? Giant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Brain 이만큼이야? 없어. 자,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in full armor.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다윗이, 다윗? 다윗 가볼게, 다윗. 다윗. A boy, a boy. 자, 조만한 몸을 갖고 있지? With a small body. 그죠? 그 다음에 뭐야? But incredible brain. 뭘 갖고 있어? 아주 똑똑한 머리를 갖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겁도 없어. Without any fear. 어, 어, 그, 뭐, 아니, 갑자기 여기 생각나가지고. 겁이 없다 뭐라고? Without any fear. Without any fear. 자, 가서 주어가 뭐야? Giant. 목적으로 뭐지? A boy. 동사 빠졌죠? 동사 넣어봅시다. 예, 아무거나 넣어봐. Giant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and full armor. Di-di-di-di-di. A boy with a small body but an incredible brain without fear. 를 어떻게 했어? 동사 아무거나 넣어봐요. 동사 한다. 주어가? 어? Watch it. 어, 쳐다봤다 해볼까? 쳐다봤다. Watch it. 또? 어, 죽이려고 시도했다 볼까? 죽이려고 시도했다. 그쵸? 오, 좋아. Try to kill. Try to kill. 또 다른 거? 또 뭐 있을까? 우습게 봤다 뭐야? 우습게 봤다. Mocked. Mocked. 원래 우습게 봤다가 sneered at. Sneer 해봐. Sneered at. 집중적으로 우습게 본 거야. Sneered at. Sneered at. 자, 생각하면서 해봐. 자, 그림 보면 생각합니다. 뭐야? 이 사람 누구라고? Giant with a big body, but no brain. In a full armor. 뭐 했다고? 우습게 봐. 자,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어, 실실 쪼개고 있지? 실실 쪼개가 sneer at이야. 그냥 꼬라보는 건 뭐랬어? Look that. Look that. 자, 그림 보고 묘사합니다. 그림 보고 묘사. 자, 다시 갈게. 자, 누구라고 해? Giant. With a big body. 그 다음에, but no brain. In a full armor. Sneer at a boy. With a small body. But Incredible brain without any fear. 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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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요. 우리 다 뭐야? 이 돼지 피그 되고 있어요. 자, 다시 갑니다. Goliath, Goliath, 해봐, Goliath. Goliath. 자, with great physical power. 어떻게 뭐야? Goliath. With, 이제 이거를 어떻게? 다시 다른 걸 바꿨어. With a great physical power. 뭐야? 아주, 아주 운동 능력이 좋아. 자, 운동 능력이 좋은 걸 뭐라고 한다고? Great physical body. 뭐라고? Great physical body. 자, 봐봐. 어때? 맞죠? With a great physical body. 자, 동사 넣어볼게. David with a great spiritual power. 자, 한 사람은 physical power. 한 사람은 spiritual power. 누가 이겼어? Spirit power가 이겼지. 자, 다시 해봐. Goliath with a great physical power. 뭐해? 일단 실실 쪼개고, 실실 쪼갠다 해봐. 뭐라? Sneer that. 자, 세상은 영적 능력을 가진 교회를 항상 실실 쪼개요, 안 쪼개요? 뭐라고 하지, 그지? 어, 자, 보자. 자, 이것도. 되게 아주 큰 능력이 있어. 이거 꼭 알아야 돼. 능력이 있어. 자, 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실실 쪼갠 줄 알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실 쪼개잖아. 왜 그런지 알아? 자, 잘 들어봐, 잘 들어봐. 내 귀 가르쳐 줄게. 자, 미국이 있어. 예? 예. 그리고 여기 짐바브웨가 있다고 해봐. 어. 그리고 여기, 아, 짐바브웨? 어.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대만이 있어. 이렇게 했다 하자. 자, 대만이 미국을 실실 쪼개니 아, 짐바브웨를 실실 쪼개니? 아, 그래요? 짐바브웨가 뭐하면 막 대만이 실실 쪼개? 아니면 미국을 실실 쪼개요? 자, 잘난 사람이 욕을 먹어? 못난 사람이 욕을 먹어?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해, 사람들 대부분? 아, 욕 안 하죠? 냅두지? 막 지나갔네, 거지가 있어. 거지가 있는데, 제가 갑자기 거지 앞에 서가지고, 야, 너 왜 거지야? 이렇게 하네. 안 하죠? 안 하죠? 잘 사는 집이 있어. 대리 살서 막 집도 커, 막 이랬지. 지나가면, 어이, 왜 그렇게 찍고 지나, 이래 하야 하네. 하죠?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 실족이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대통령 욕하지. 혹시 막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거지 욕하는 거 봤어요? 아, 저놈은 거지가 이런 거 하는 거 있어 없어? 안 그러죠? 술 먹으면 맨날 무슨 얘기해? 대통령 욕하고 뭐야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막 욕하지, 사장님 욕하지, 막 그런 욕하는 거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왜 비난하냐면 세상은 교회가 잘났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마귀적인 사람, 마귀가 그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시 쪼갠 이유는 자기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하나도 안 시시 쪼개. 그럼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럼 나 끝난 거야. 누군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한, 내가 예수 교회를 다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러면 그게 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따라가 마귀는? 알고 있다. 마귀는 알고 있는 거야. 마귀는 알고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한 뭐야?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할 때 실시적이 하는 거예요. 야, 무슨 기도야? 이렇게 가는 거야. 다시 가자. Goliath with a great physical power. David with a great spiritual power. 어떻게 써? Sneer at. 자, sneer at. 됐지? 쪼개다 배웠다. 잉? 뭐라고 이제? Sneer at. 또 뭐 있어? 이것도 기죠? Laugh at. Laugh 해봐. Laugh at. Laugh at. 또 뭐 있어? 자, 뭐 할까 또? 우습게 여기다 너 뭐야? Laugh at. 우습게 여기다 뭐야? Sneer at. 자, 우습게 또 있죠? 우습게 여기다 뭐야? Look down. Look down on. 해봐. Look down on. 저는 항상 사람들 다 look up 했어요. Look up to. 존경 살았지? 자, 무시하다는 뭐야? Look down on. 무시하다 ignore 아니에요? ignore는 모르다는 뜻이야. 모르다. 무시하다는 원래 look down on. Look down. 해봐. Look down on. 그럼 존경하다는 뭐겠어? Look up to. Look up to. 됐죠? 이렇게 갑니다. 자, 다음 거 갑니다. 이거 봐봐. 골리앗 뭐 갖고 있니? 자, 가지고 있다는 뭘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 With. 그지? 입고 있다는 뭘 했어? In. 행동도 뭐야? In. 그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뭘 했어? Faith in action. Faith in action. 그죠? 자, 골리앗은 가지고 있지? 어디에 가지고 있어? 오른손에 가지고 있지? 자, 오른손에 가지고 있을 때 이거 on이야, in이야? in이죠? in. 봐봐, in 맞죠? 이거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붙어 있니? 창이 붙어 있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in이야, in. 자, 해봐. spear. in his right hand. 자, 그림 보고 해야 돼. 한국말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 한국말 써있지만 한국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 다시 가자. 자, 골리앗. 뭘 갖고 있어? 이거 뭐라고 이거? spear. 칼은 뭐야, 칼? sword. sword. 나이프는 뭐지? 나이프는 커터 칼. 오케이? sword. 이런 거. 검은 sword이야. 이건 spear니까. 자, 창을 갖고 있는 골리앗 뭐라고? 자, 여기 뭐도 갖고 있니? 방패. 영어로 뭐야? Shield. Shield. 그러면 방패와 창은 어떻게 돼? Long spear and a 뭐야? And a shield죠? 근데 지금 spear는 오른손이야. 그럼 어떻게 되어다가? And a shield 써야지. 써놔. And a shield in his 어디? Left hand. 자, 오른손엔 창을, 맞지? 왼손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 할 수 있죠? 자, 지금 무슨 연습 많이 해야 된댔어 내가? 명사를, 전치사 명사를 연습하는 거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이게 돼야지 영어가 쉽게 돼요. 그다음부터. 자, 다시 갈게. 자이언트. 자이언트. 자, 오른손에는 뭘 갖고 있어? 자, 이거 그림 봐, 그림. 자, 다른 거 보자. 그림만 보습니다. 그림. 그림 보고 하는 거야. 자, 자이언트지? 자이언트. 자이언트 with a spear. 어디 이건? In his right hand. 그죠? 그 다음에 and a shield. 자, 그림 보고 해야 돼. 그림 보고. 한국말을 생각하고 영어 하는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오케이? 바로 영어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다시 갈게. Giant. With a spear in his right hand. And a shield in his left hand. 자, 빨리 해봐. Spear in his right hand. Spear in his right hand. 자, 해봐. Long spear. In his right hand. 그 다음 봐. 자, 얘는 뭘 가지고 있어? Sling. Sling. 오른손에 갖고 있죠? Left hand네? In his left hand. In his left hand. 그러니까 슬링이 left hand 갖고 있으면 뭐야? 당신은 left hand를 뭐죠? 이게 똥 닦는 손이야, 이 손이. 그래서 이 손을 악수하면 안 돼.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 손을 악수하면 안 되는 거 알죠? 레프트핸드에 뭘 갖고 있다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끝났다는 뜻이야.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는. 그래서 왼손잡이 애우시죠? 따라 나는? 왼손잡이. 하나님은? 오른손잡이예요. 애우시 그 뭐야, 사상, 왼손을 썼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뭘 못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야. 따라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약할 때 다 강함 되는 게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약한 거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게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강함이 되는 거다. 따라다 나의 왼손 될 때 하나님 오른손 되어주옵소서. 아멘. 나는 양손 되어주옵소서 하고 싶어. 자 갈게. 자 a giant. With a 자 헬멧을 쓴 사람 뭐야? With a helmet. 머리 위에 on his head. 자 할 수 있지. 다시 가보자. 자 얘 한번 다 해봐 그러면. 자 얘 다 해봐. A giant with a long spear in his right hand and a shield in his left hand and a helmet on his head. 다시 시작. A giant with a spear in his right hand and a shield in his left hand and a helmet on his head. 자, 뭐였어? Two soldiers on the battlefield. 배틀필드에 있는 두 사람 어떻게 했을까? 만들어봐 문장. 어떻게 했을까? Big helmet. 욕했다. 욕했다는 뭐야? 욕했다. 욕했다는 curse that입니다. 뭐라고? 욕했다는 curse that. 욕했다. 하면 되지? 욕했다. 자, 단어물로 그냥 했어. 욕했다. 자, 해봐, 시작. A giant with a big helmet on his head. 욕했다, two soldiers. 괜찮아? 욕했다, two soldiers on the battlefield. 또. 자, 전쟁터에서 뭐라고? On a battlefield.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발. 그러니까 on a battlefield입니다. 자, 다시. 다른 거. 동사. 소리 질렀단 뭐예요? Scream that. 해봐, scream that. 자, 여기 다 왜 쓰지? 집중하니까, 그죠? 집중으로 욕하죠? 집중을 할 때. 또, 다른 거. 아까 한거 tr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계속 연습합니다. try 이렇게. 그 다음에 또 a giant with a big helmet on his head. 또 뭐 있어? 동사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은 명사 중심적 언어라서 명사 잘 떠올라. 근데 우리나라는 동사 중심적 언어가 아니라서 동사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연습하는 거 계속 하셔야 돼. 또 뭐 있어? 자 여러분이 하시면 내가 늘 수 있어요. 빨리 해야 돼. 그래야지. 화해했다. 화해했다는 누구와 화해했다로 써야 돼. 누구와. 해봐. get reconciled with. reconcile. 자, 일이 알죠? 일이 get 형용사하게 되었다지. 자, 화해는 평화롭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get peace. get peaceful. 봐, get peaceful. get reconciled. 아, 제가 스펠링 틀리는 거 이해하세요? 스펠링 틀립니다. 해 봐. get reconciled with. 화해했다. 자, 지금 동사 모르는 거 진짜 많지. 그죠? 동사를 외워야 돼, 동사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충돌했다. 충돌했다. 충돌했다? 충돌했다가 됩니까? 충돌했다. 일단 씁시다. 충돌했다. 뭐뭐와 충돌했다야. 충돌했다도. 충돌했다는 가다 오다지? 그죠? 그래서 collide 해봐. collide. collide with. 해봐. collided with. 충돌했다. 몸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이렇게 써요. bump into. 해봐. bump into. bump into two soldiers. 우연히 만났다라도 됩니다. collide with. 충돌했다. 해봐. collide with. 자, 충돌하는 건 가서 부딪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요. 가서 부딪히는 거죠? 가서 부딪히니까 뒤에 목적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자, 됐죠? 다음 거 갑니다. 자, 이거 해봐, 이거. 누구요? 한국말, 한국말. 자, 이거. 지금 뭐 하려고 하나, 알지, 지금?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어. 그죠? 지금 겨눴어. 예? 겨누다 모양으로. aim that. aim that이야, aim that. 오케이? 아니면 try to kill. 죽이려고 하고 있지? try to kill. 오케이? try to kill. 죽이려고 했다. 이제 과거로 갑니다. 쓰는 건. try. 이건 뭐예요, 이건? 스네이크죠. 오케이, 스네이크. 스네이크. 스네이크 뭐였어, 지금? 대가리를, 대가리를 어떻게, 대가리를? 대가리를 치켜들고 있지? 그지? 대가리를. 그것의 대가리지? 그거의 대가리를 어떻게 해서 들고 있잖아. 어떻게 표현할 거야? 들고 있는 거. 동시동작은? 동시동작은? 동시동작이 아니요? 동시동작은 with로 쓰는 거야. 해봐. with. 동시동작 뭐라고? With, its, 머리가 뭐야? Head, we, up! 이러면 끝나는 거야. 해봐. A snake. A snake. A snake with its head up. With its head up. 자, 지금부터 진짜예요. 지금부터 진짜. 지금도 연습하는 거야. 해봐. With its head up. With its... 약간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쉽지? 쉬운 것 같은데 못하겠지? 야, 이상하죠, 이거? 쉬운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되는 쉬운 거야. 자, 원래 이렇게 배웠어야 돼. 쉽게, 쉽게. 자, 할 수 있어, 없어. 자, a snake. with 동시동 함께하는 게 뭐라고? with 자 with가 시간에서는 동시동작입니다. 뭐라고? with가 장소일 때 뭐야? 옆에. 방법일 때 뭐야? 가지고. 시간일 때는 뭐야? 하면서야. 오케이? with가 시간일 때 뭐라고요? 하면서. 오케이? with가 시간일 때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하면서야. a snake with its head up. 됐죠? 머리를 들면서 뭐라고? 머리를 들면서 머리를만 쓰면 돼, 머리를만.
오케이? 머리를 with its head야. 가지고 아니다. 여기서는 하면서 되겠습니다. 자, 얘 누구요? 말 타고 있는 누구야? Warrior. 활을 가지고 있지. 어, 좋아. Warrior. 좋아, 좋아, 좋아. Indian Warrior지. 얘는 누구라고? Indian Warrior. Warrior. 그죠? 어떻게 써? Indian Warrior지. 말 타고 있어? 말 타고 있는 거 어떻게 할게요? Horse 알지? Horse. 일단 Horse 써. Horse, the Horse야? 어. 어? 뭐라고? With? Horse 가지고 있어요? 말 탔잖아, 지금. 그렇지, 온더지, 온더. 잘했어, 잘했어. 온더, 온더 홀스. 자, 활을 가지고 있지? 자, 그럼 어떻게 돼? An Indian warrior. 자, 주어 갑니다. A Indian. 천천히,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Warrior. Warrior. 자, 맨 처음에 애들, 꼬마 애들이 영어 빨리, 한국말 빨리 해, 천천히 해요. 빨리 해, 봤어? 엄마 빨리 갖고 와! 엄마 안 해줘! 안 해줘. Indian warrior. 뭐야? 활을 가지고 있어. With a bow. 그치? 어디서? On the? 그렇지. 활을 가지고 말 타고 있는 인디언이야. 됐죠? 활을 가지고. 자, 모든 건 뭘로 표현한다? 전치사로 표현하고 나중에 하는 거, 나중에. 뒤에 거는. 자, 뭐 하고 있어, 지금? Try to kill지. Try to. 뭐야? Kill. 뭐를? A snake with its head up. 자, 이 사람의 대항하여 무엇이냐? 대항하여? Against him. 그치, 해봐. Against him. 여기까지 끄면 딱 끝내주는 거야. 자, 이제 됐어요? 다시 가볼게. 자, 가볼게. 자, 해봐, 시작. On. Indian. Warrior. 뭘 가지고 있어? With a bow. 어디 위에 있어? On the horse가. 뭐 하고 있다고? Try to kill. Try to kill. 뭐를? The snake. A snake? 뭐, 괜찮아. A snake, the snake, the snake. With its head up. 누구를 향해서? Against the him. 어, 됐죠? 할 수 있겠죠? 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거 갑니다. 자, 혈류병을 가진 여자가, 그지? 혈류병을 가지냐. 자, 피 흘리는 걸 말하면 bleeding problem. 자, 피 흘리는 문제를 가진 여자다. 심각한 피 흘리는 문제를 가진 거랬어? With, 자, 이 여자 누구라고?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어. 간신히 만졌다야. Narrowly touched. 자, 간신히 뭐뭐하다. 이거 말고 뭘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Manage to. 해봐. Manage to. Manage to touch. 그죠? Touch. 뭐를? 뭐를? Edge. Edge. 뭐에 속한 edge야? 예수님의 옷자락. 자, 옷자락 해봐. 자, 옷자락 끝이 뭐라고? Edge. 끝이 뭐야? Edge. 끝이 뭐라고? End라고 해야 돼. End. 상관없어. 끝이 뭐라고? End 아니면 edge. 해봐. Edge of. Jesus cloak.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자, 불구하고 뭐라고? In spite of. 불구하고 뭐야? In spite of. 어, 많은. 예수님 주위에 모인 빼먹었어. 그죠? 예수님 주위에 모인 많은 사람들 뭐야? 자, 여기 예수님 계시지? 이거 뭐야? Big crowd around him. 시작. Big crowd around him. 불구하고는 뭐지? In spite of. 자, 주어 뭐야? 주어.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뭐였다고? Manage touch the 어디? Edge of Jesus cloak.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him.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him. 할 수 있죠? 원래 지금 이 정도는 원래 독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 그죠? 근데 지금 독해인데 이걸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영자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자, 머릿속에 영자 갈 때는 그림만 딱 보고 한 거야. 이 사람 누구라고? Who's this woman? A woman with a bleeding problem. What does she do? What does she do? 뭐였어? What does she do? Narrowly touch. What does she do? Narrowly touch. 뭐야? 누구였어? Who's the woman? A woman.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What does she do? Narrowly touch. What does she touch? The edge of Jesus clock. 자, edge of Jesus clock. 자, 예수님 몸 가볼게. Edge of Jesus clock. 여기를 만졌다. 해봐. Narrowly touch it. Edge of Jesus' cloak. 어, 어떤 일이 있었어? In spite of the crowd. Around Jesus, right? In spite of a crowd around Jesus. 자, 여기다 사람들 많았다. 자, 됐죠? 자, 피 나와. 피 나와. 다시. 어, 피 나와. 자, 갑시다. A woman with a bleeding problem. 손. 해야지, 다시.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narrowly touching edge of Jesus' cloak. In spite of big crowd around Jesus. 됐어요. 자, 요렇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시작.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리는 생각이 나. 오늘 뭐 배웠더라? 하면 생각해 봐야 돼. 오케이. 오늘 뭐 배웠더라? 뭐 배웠지? A woman with a serious bleeding problem. 내려, 자, 손을 뻗어서 해봐. 손을 뻗어서. 손을 뻗어서 뭐야? 자, 뻗는 거 뭐라 그래? 그치. Stretch out. 해봐. Stretch out. Stretch out. Stretch it out. Her hands. 그리고 가까스로 만졌다. Narrowly touched. 뭐를? The edge야. Edge를. 뭐에 속한 edge지? Of his Jesus cloak. 뭐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와, 어떤 사람? Large crowd. Large crowd. 자, crowd 다른 말. Gathering. 계속 써놔. 계속 써놔. 단어. 지금부터 단어야. 단어. Large crowd. Large gathering. 그의 주변에? Around him. Around hi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봐. 야. 창녀 옷을 입은 였어. 창녀 옷을 입은. 해봐. In a prostitute outfit. 자, 위에 입는 옷을 outfit 해봐. Outfit. Outfit. 옷 갈아입는 방은 뭐랬어? Fitting room. Fitting room. 그죠? Fitting room. Fitting, 옷 갈아입는 건 영어로 뭐라 그래? Change. Change. 다 써놔. 자, 해봐.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Prostitute. 해봐. Pro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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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an in a 이거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비즈니스 워먼. 비즈니스 워먼 하면은 창렬한 뜻이에요. 비즈니스 워먼 쉽게 뭐야? 아웃핏. 해봐. 비즈니스 워먼 아웃핏. 비즈니스 워먼이라고 했구나. 아마 비즈니스 워먼 하면 안 돼요. 그럼 창렬한 뜻이야. 커리어 워먼이라고 그래. 커리어 워먼. 해봐. 커리어 워먼. 아마 그래요. 뭐 이래야 돼. 아마 비즈니스 오면 하면 안 돼? This is my business card. 이러면 안 돼. 어? 어 이거 어, 이러면 안 돼. 뭐 커리어. 해봐. 비즈니스 오면 outfit. 시작. 비즈니스 오면 outfit. 아니면 prostitute outfit. 자, 입고 있는 이 뭐라고? in이야. in. 해봐.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알지 다. 알지. 쏟아부었지. 그죠? 그냥 pour. 해봐. pour. 뭘 쏟아부었어? very expensive perfume. Have a very expensive perfume. Very expensive. 그게 얼마였냐면 당시 이 사람이 쏟아부었던 가격 얼마냐면 해봐 at the price of. 자, at은 점이랬죠. 그러니까 점이 뭐야? 가격은 이렇게 되지,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야 점. 해봐 at the price of. 자, 얼마가 영어로? At the price of. 3,500만 원이에요. 3,500만 원. 자, 여자가 지금 와서 헌금 얼마 한 거야? 3,500만 원 헌금한 거. 어디다가? 예수님의 발에 헌금한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가 다시 헌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향이 붙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헌금할 때 무슨 노래 불러? 내게 있는, 하잖아, 그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 3,500만 원 다 쏟아봤어. 왜 가능할까? 왜 그랬을까? 자, 내가, 제가 이제, 이거 해야 되나? 저는 사실 선물 비싼 걸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 우리 와이프한테 좋은 거 많이 사줬거든요. 정말 차도 선물 사주고. 자, 와이프한테 차를 선물로 사준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준 사랑이 뭐예요? 이거에 비할 바가 없다 그런 뜻이죠? 다 드렸어. 3,500만 원을 다 드렸어 지금. 어디 위에다 부었니? On Jesus' foot이야. 자, on Jesus' feet. 어디 위에다 부었다고? On Jesus' feet. 자,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쏟아부어주는 은혜 뭐랬어? The grace of God only 했죠. 그러니까 쏟아붓다 넣었었어 지금. On Jesus fish야. 자, 다시 갑니다. 여기서는 이것만 해오면 돼, 이것만. At a price of, 시작. At a price of, 이거. 3,500만짜리 뭐라고? At a price of 35 million won. 시작. At a price of 35 million. 이것만 좀 어렵고 나머지 쉽습니다. 다시 갈게. 창녀 옷을 입은 여자가, 누구야, 여자가? 시작. A woman in a business woman outfit. 그죠? 아니면 a woman in a prostitute. 이게 발음이 어려워. Prostitute outfit. 쏟아부었어, 뭐를? 쏟아부었어. Pour. A very expensive perfume. A very expensive perfume. 얼마짜리? At a price of 35 million won. 어디 위에? On Jesus' feet. 되네. 하네, 하네. 다시 갈게. 복을 읽은 건 아니겠지? 설마. 다시. 누구라고? 창녀 옷을 입은 여자가. A woman in a prostitute outfit. Pour a very expensive perfume at a price of 35 million won.
on Jesus' fishing. 자, 오늘 이, 그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았어. 근데 그날은 이 여자가 제일 부자예요. 뭐라고? 그날은 이 여자가 제일 부자야. 왜? 이 여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그걸 월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월십. 예배라는 단어는요. 예배라는 단어는 worth에서 나온 단어예요. worth. 예배가 뭐냐? 가치야. 예배라는 단어는 가치에서 나온 worth에서 나온 단어로 가치가 있다. 이게 얼마짜리다라는 거 아는 단어야. 그래서 사람이 언제 부유하냐면, 자, 잘 들어. 사람이 언제 부유하냐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이 부유할 때 부유합니다. 뭐라고?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빈 공간이 부유할 때 부유합니다. 이 빈 공간이 채워질 때만 사람 마음이 부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뭐지? 하나님의 뭐로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날은 뭐야? 이 여자는, 이날에서 뭐야? 이 여자는 자신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이 여자가 원래 마리아.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라고, 막달라 마리아야. 마리아 동생이 누구야? 나사로. 그죠? 나사로는 몸이 약했지, 그지?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이 여자가 나가서 한 게 뭐냐면 창녀예요. 당시 유대는 문화가 이랬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얼굴이 안 이쁘면 이혼할 수 있었대요. 그 기준이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여자 얼굴 안 이쁘잖아. 이혼. 이렇게 할 수 있었어. 그래서 여자들이 이혼을 진짜 많이 당했답니다. 그 여자들이 이혼 당해서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밖에는? 창녀밖에 없었어. 그렇게 수많은 여자들이 뭐예요? 유린당하고 버림당했을 때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3,5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게 어떻게 번 돈이야? 정말, 근데 이렇게 벌었던 벌었던 이 돈을 뭐예요? 그날은 뭐예요? 이 내 마음의 공허한 마음이죠. 이 공허한 마음이 다 채워진 거야. 그 자기가 이 누구죠? 나사로가 평소에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지병이 있었겠죠? 나사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병원비를 번 거야, 이 여자가. 근데 그 병원비를 다 드린 거야, 하나님께. 그럼 그날은 뭐예요? 이 여자 마음이 많이 뭐예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제일 부자였죠. 그래서 이날은 이 여자가 제일 부자였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지금까지 했던 헌금 중에서 기억나는 헌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날에 공주에 어렸을 때 알죠? 뭐 이렇게 부흥회 하면 마지막 하나님께 다 드립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음악 막 찬양 나오고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리자는 거예요. 돈을 막 이렇게 헌금을.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없어. 그냥 돈이 없는데 그때 5만 원인가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얼마 안 됐어. 근데 그게 그거 타고 집을 가야 되거든요. 공주 집을 가야 되는데 그 차비. 그러니까 다 드리자니까 그거를 헌금에 넣었어요. 넣고 집에 걸어갔거든요, 제가. 그래서 다음날 도착했어요. 다음날. 근데 그래서 밤새 걸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걷는 밤거리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제 인생의 최고 현금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돈이 있어서 현금을 해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없을 때 하는 현금은 진짜 마음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있을 때 하는 현금은 약간 이게 내가 하나님께 이거 서비스비를 드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인생을 다 드리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죠? 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날은 뭐야? 이날은 이 여자가 최고 부자다. 최고 부자야. 자, 갑시다. 그리고 뭐야? 그녀가 뭐였어? 와이프 해봐. 와이프. 닦았다. 그의 발을. 뭐로 닦았어? 그녀의 머리로 닦았어. 머리로. 그죠? 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예수, 하나님의 가장 비천한 것에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걸 드렸죠? 그게 예배예요. 뭐라고?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 뭐야? 하나님의 가장 비천한 걸 드리는 게 그게 예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골짜기로 데리고 갈 때, 그때에도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데리고 갈 때, 그때도 묵묵히 순종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뭐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장 비천한 환경 속에서도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속 갑니다. Apostle Paul. 자, 하나님의 능력에. 자, 이는 상태지, 상태? 성령이 부어주시는 권능의 능력에 사로잡혀를 뭐로 표현하세요? In이야, in. 뭐라고? 사로잡혀 뭐야? In, 안에서. 해볼까?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시작. Apostle Paul. In the power. 사로잡혀 뭐? 사로잡혀? In. 간단해.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였다? 어떻게 했다? Boldly preach. 자, 부사로 뭘 수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동사 수식할 수 있죠? 담대하게 선포했다. 시작. Boldly preach. 선포했다 또 뭐 있어? Deliver.
또 뭐 있어? Presented. 자, 단어 외워야 돼. Presented. 이제 deliver도 말하다 뜻입니다. Presented도 말하다 뜻이고, 그다음 뭐, 그다음 그죠? Gave 쉽게는 뭐야? Gave. Gave. Boldly gave. 뭐를? Gospel.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사람들. With authority. 해봐. With authority. 권세를 가진 사람들 뭐라고? Those with authority. Those with authority. 누굴 죽일 권세야? 그를 죽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To kill him. 자, 요거는 안 배웠으니까 요건 무시해도 됩니다. 해볼까, 시작? 자, 보이지, 그림? 자, 봐봐. Apostle Paul. 뭐 했어?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oldly preach. 뭐를? 하나님이 주신 복음 뭐였어?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gospel of Jesus Christ. 누구를 향해서? To those. To those. 뭐 가진 사람? With authority. With authority. 뭐 할 권세? To kill him. Okay? 자, 다시 그림 보면서 갑니다. 자, 이거 그림 영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보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다시 할게. 성령에 사로잡힌 바울이야. 뭐라고? The Apostle Paul. 그지? Apostle Paul. 해봐. Apostle Paul.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혔어.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뭐 했다고? Boldly preach. 뭐를? 예수님이 주신 복음 뭐야? The gospel of Jesus Christ. 누구에게? 누구에게? To those. 사람들 영어로 뭐야? Those. Those. 사람들에게 to those, those 권세를 가진 with authority. 자, 봐, to those with authority. 해봐, those with authority. 그를 죽일 to kill him.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지금도 진짜다, 에? 지금도 진짜, 지금도 진짜 영어예요. 지금 타는 거. 자, 그림 보고 다시 집에 가서 연습하면 좋고 여기서 끝내자. 다시 가자. 시작. 뭐라고? Apostle Paul. In the power. 집에 가서 안 한다. 여기서 끝내야 돼. 자, 시작. Apostle Paul. In the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 여기서 끝내야 돼. 자, 시작. Apostle Paul.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담대하게 전했다. Boldly preached. Boldly gave. Boldly presented. 뭐를? 예수님이 주신 복음. The gospel of Jesus Christ. 누구에게? To those, to those, to those, to those. 해봐. To those, to those, to those, to those. 가진 사람, 가진 사람. To those with. Those with. Those with. Those with authority. Those with authority. To kill him. Kill him. 자, 권세를 가진 사람 뭐라고? Those with authority. 돈을 가진 사람 뭐야? Those with money. 그쵸? 자, 다시 갈게. 군복을 입어. 군복. 군복이 military outfit. 그치? 아까 창녀 옷을 입은 사람 뭐였어? Prostitute outfit. 그치? Business woman outfit. 그치? 다시 시작. John. In a military outfit. 군복을 입은 John이. 자, 군복을 입은 John이. Boldly share. 담대하게 나눴다. 담대하게. 해봐. Boldly share. Boldly share. Couple of dots야. 여러 개의 생각 뭐라? Couple of dots. Couple of dots. 어디로 왔어? From God's word. 자, 하나 여기서 성경을 읽고 뭐야? 여기서 몇 개? 몇 개의 생각이 나왔다.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 Couple of dots. 해봐. Couple of dots. From God's word. Couple of dots from God's word. 누가? 누가? John in a military outfit. 뭐 했다고? Share. Look at the picture, right? Share. John military outfit. Share. 뭐를? Couple of dots from the Bible. Okay? From the Bible. 누구랑? 그의 상관, 상관 영어로 하면 superior officer. 해봐. superior. superior. 하관은? 하관. 쫄따구. 쫄따구는 inferior. 해봐. inferior. 해봐. superior. inferior. superior. inferior. superior officer. 자, 나눠서, 나눠서. 자, 다시 갈게. John. John in a military outfit. Boldly share. Couple of thoughts from God's word. 그죠? 누구와 함께? With his superior officer. 자, 다시 시작. John in a military outfit. Boldly share couple of thoughts from God's word with his superior officer. 그래서 어떻게 써? 그의 말이 따라하자. Totally transform. 완전히 변화시켰다. 해봐. Totally transform. Totally transform. 그죠?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야. The life of the officer. 해봐. Life of 이거 이제 뭐지? 장교. 그 장교가 살던 삶이야. 그 장교가. 진짜 그래. 저는 교회 옛날에 맨 처음 교회 갔을 때요. 사람들이 복음은 안 알려줬어. 복음.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다 지금. 그 빨리 돌아와라. 이 얘기를 안 알려주고 있잖아. 교회 갔다 맨날 사랑만 해주고 캔디만 주고 있잖아. 그지? 예쁜 애들만 잔뜩 있고 이래요.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아무도 복음을 얘기 안 해줘요. 교회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복음을 얘기 안 해. 넌 죄인이야. 하나님 거룩하셔.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어. 그거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어라고 얘기해주잖아.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복음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약간 복음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자, 그 장교가 살던 삶이 뭐라고? The life of the officer. 맞지? 그 장교가 사는 삶. 맞지? 그 장교가 사는 뭐야? The life of the officer. 시작. The life of the officer. 그의 말이. His words. His words. 완전히 변화시켰다. Totally transformed. Totally. 그 장교가 살던 삶. Life of the officer. Life of the officer. 뭐를 가지고 있어? 자, direct intervention. 성령께서 능력을 부으셔서 간섭하셨어. 직접 간섭하시, 자, 여기서 믿음은 뭐지? 하시면서예요, 이게. 뭐라고? 이게 동시동작. 자, 말을 전하니까. 자, 이제 복음을, 따라자,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일하신다. 뭐라고? 복음이 전하면.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이 일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뭐야? 복음을 안 전하고 뒤에다 뭐라고 써놔? 이게 제가 이 수업 들으면서 뭐 충대 의대 뭐 그죠? 뭐지? MIT도 가고 막 여기 갔잖아. 근데 이것들이 가서 자리만 뭐 주님의 영광을 주님 맨날 올 때는 맨 처음에 그래요. 선생님 목사님 뭐 가르쳐 주세요. 막 해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가 살 거라고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영어를 쫙 가르쳐 1등급 맞춰가지고 MIT 가가지고 뭐 충대 의대 가고 이런 데 보니까 나중에 의사가 됐어. 뒤에 가니까 뒤에 가서 놀러 갔죠. 갔더니 뒤에 이만하게 서 있죠. 그거 알죠?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뭐라 할까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물어봤어요. 야, 너 환자들한테 너 복음 전하니? 그랬더니 어떻게 그래요? 그래. 너 약속이 다르잖아. 너 계약 위반이야, 너? 맨날 그러거든요. 맨 처음에 영광을 위해 그래 놓고 있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가니까 돈만 벌고 맨날 골프만 치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내가 있잖아요. 안 되겠다.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그걸 바꿨어. 여기 있는 분들도 그러지 않으실 거죠? 그러지 않을 거지? 아예 안 잘 되려고 그래가지고. 나 하버드 안 갈란다, 씨. 하버드 안 갈란다. 영광이 어딨어, 씨. 영광은 하나님이 쓰라고 준 건데 영광은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그죠? 잘해서 주께 영광 돌리자. 그 복음을 전해야 돼. 너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데 너하고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 얘야. 근데 그렇게 한다면 내 인생도 바꿔야 돼.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옵션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죄를 이겨.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거야.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이 죄와 싸운다. 왜 전도하려면 죄와 싸워야 되거든, 그죠? 일부러 가정 사역을 하잖아. 왜? 가정 사역을 해야지 뭐지?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야. 일부러 목회를 하는 거잖아. 왜? 말씀을 전해야 내가 살잖아. 그래서 말씀을 전해 사는 거예요. 이해되죠? 안 그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수만 올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점수가 올린 상태에서 올라가면 나중에, 그지? 현판만 달지 말고, 제발 현판만 달지 말고, 제발 이름표만 잊지 말고, 그지? 어떻게 해야 돼? 내용도 있어야 되잖아. 자, 그의 말이 뭐야? 완전히 변화시켜. Totally transform. Totally transform. 뭐라? 그 장교가 사는 인생? The life of life of the officer. 자, 어떤 일이 생겼다고? 성령의 직접적 간섭하심이 있는 거야. 해봐. With the direct intervention. 자, with가 동시동작이야, 동시동작. 계속 할 겁니다. 해봐. With the direct intervention. 성령이 부어주신 능력에. 자, 이런 거는 되게 어렵죠. 이거 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려운 걸 아주 쉽게 가는 거야. 해봐. With the direct interven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지? 자, 이게 뭐지?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죠? 예? 말씀이 떨어질 때 위에 뭐 있어요? 성령께서 뭐야? 성령이 흑암의 깊음 위에서 공중에서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성령은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누가 이러더라고. 전도는 뭐라더라? 전도는 은사래.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은사예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야. 따라서 내가 살려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거다. 내가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사는 거야. 내가 복음 들고 가서 살려야 될 사람이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살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 내가 살아야지. 너를 살리지. 그래, 내가 빨리 살아야지. 그죠? 내가 살아야 네가 살릴 거야. 내가 돈을 벌어야지. 너 살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따라다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내가 능력 있어야 누가 능력을 전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전하려면 내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전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행복을 전하려면 행복이 있어야 되고, 그죠? 시간 관리 전하려면 시간 관리가 돼야 되고, 돈을 버는 걸 하려면 돈 버는 것도 복음이야? 예수님으로 돈 버는 사람 있어요?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근원이에요. 돈 버는 건 복음이 될 수 있어요. 돈을 벌어야 뭔 일을 할 거 아니야. 그죠? 이 모든 관람 내가 벌어야 되지. 그지? 따라서 나를 먼저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한테 복음 전하려고 교회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한테 복음 전하고 내 인생에 복음 전하려고 말씀 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셔야 돼요. 아멘. 계속 갑니다. 자, 어떻게 생겼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생겼어? With a direct intervention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들어온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시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봤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서 하나님 약간 분주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더욱더 역사하셔서 오늘 이걸 그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많은 것들을 문장을 만들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